싱가포르에서는 팬미팅도 공식 행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주 커다란 꽃다발 그리고 선물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동곤 씨를 쏙 빼닮은 캐릭터까지요. 아니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동건 씨가 출연한 영화의 삽입곡을 이렇게 능숙하게 팬들이 따라 부릅니다. 이동건 씨 감격할 만하죠? 드디어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특별한 공연에 막이 오릅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뭐 내노라 하는 가수들의 무대가 이어졌는데요. 자, 바로 이 무대 한국 대표로 이동건 씨가 등장합니다. 이동건 씨가 노래를 잘해요. 그러니까요. 공연장이 아주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이 감미로운 음악으로 화답하는 이동건 씨. 특히 이날 이 상을 수상하는 영광까지 안게 된 이동건 씨. 예. 이 한국을 대표해서 이렇게 싱가포르 대통령에게 직접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뭐 팬들의 감동도 두 배, 기쁨은 세 배, 네 배,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3일 동안 정말 한시도 긴장감을 못 놓고 저도 이번 프로모션을 한 것 같아요. 그만큼 끝나서 너무 잘 끝내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우리 가을도 열심히 촬영해서요. 내년에 그 어떤 작품보다 더 좋은 작품으로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잊지 않아 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동근 씨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웃음을 책임지고 있는 개그 콘서트가 드디어 300회를 맞았습니다. 수많은 스타들이 함께했던 그 특별한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빰바야! 29년 9월 4일 첫 방송을 한 개그 콘서트가 바로 내일이면 300회를 맞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개그 콘서트는 수많은 유행어와 스타들을 배출하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었죠. 300회라니. 두 분과 개그 콘서트 정말 깊은 네.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럼요. 개그 콘서트 덕분에 잘 됐고요. 네. 지금까지 결혼도 하셨고, 결혼도 하고, 결혼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옥동자도 나올 겁니다. 지금 300회 동안 늘 함께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예 항상 함께했습니다. SBS 갈 때도 저희가 함께 갔고요. 항상 갈 때 가다가. 다시 왔습니다. 네, 올 때도 같이 왔습니다. 네. 네. KBS 사랑합니다. 사장님 사랑해요. KBS 사장님. 사장님 이름을 말해. 정현주 사장님. 네, 사랑합니다. 네, 개그 콘서트 300회 특집 무대에는 개그맨들뿐만이 아니라요. 수많은 스타들이 깜짝 게스트로 출연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늘 개그 콘서트 또 특별한 시간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아주 막내 조카 같은 사람의 애인으로 나오잖아, 오늘. 그분이 궁금하시다고요? 바로 김준호 씨였습니다. 김혜경 씨는 이날 특유의 애교를 마음껏 선보였는데요. 혜경이 웬일이세요? 자두씨도 깜짝 출연했죠. 평소에 희극인실에서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극인실에서 회비내라고 회비냈다고. 가끔 저도 저 어떤 제 본분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이분들 때문에. 오, 많은 분들이 함께 했군요. 자두씨는 말이 앙뚱한 애때 이어 건방짐의 진소를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이게 정말 예쁘신 분들이 하면은 정말 찌질 수 없어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자두씨도 아름다우세요. 이야기가 될 것이 없다. 정말 찌질 수 없어 나는. 직접 죄인들을 불러내서 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출산그라 김현숙 씨에게 비쩍 마른 죄로 잡혀온 죄인은 바로 주얼리였습니다. 저희는 축복받기 위해서 온 죄인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야위하게 그렇습니다. 그래도 서인영이 너는 발목만은 죄 짓지 않았구나. 진짜 신기해. 어떻게 조그만 얼굴에 눈, 코, 입이 다 붙어있냐. 그
불사람들의 눈에 주현이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요. 하지만 주현이가 중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요? 아니 그럼 이 춤은 무엇이냐? 바로 주현이의 트레이드마크 섹시댄스였는데요. 삐쩍 마른 죄인 서인영씨의 원조 섹시댄스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요. 아니 이쪽 남자분 뭐 이렇게 보십니까? MRG 천명훈 나와봐. 주원이뿐 아니라 천명훈씨는 구멍이 온다 코너에 깜짝 출연했는데요. 천명훈씨! 네 반갑습니다 명훈씨. 여기 들어가. 정말 명훈이죠? 여기 들어가라고. 정명훈 어상님에서 천명훈 씨는 이번 코너에서 말이 아닌 몸으로 코믹의 진술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한 1년 만에 우리 알프레드하고 네. 다시 한번 그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웃겨요 지금. 네? 너무 웃겨요. 아 근데 알프레드가 더 돈을 번 것 같아요. 어떻게 권현님 기적보다. 알프레드가 이게 그 자신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니엘 헤니 패션이에요. 다니엘 헨리라고 머리를 다니엘 헨리로 해놓으라고 그랬더니 응삼이 머리 너무 붙여놨어요. 개그 콘서트 300의 특집 무대에서는 초창기 멤버들과 함께 추억의 코너들을 선보였는데요. 개그 콘서트 왕년 멤버들 얼굴 보는 재미에 추억의 유행어까지 그야말로 웃음의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너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이 녀석아. 왜 뜨나? 우리 아들이 아니네. 추억의 개그죠? 컵이 무슨 컵인 줄 알아요? A컵이에요. 장수 프로그램만큼 배출된 차도 많은데요. 강성범 씨, 박진영 씨, 정종철 씨, 그리고 이혁필 씨, 정영돈 씨까지 그 영광의 얼굴들을 개그 콘서트 300회 특집에서 모두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온몸을 뒤덮게 입는 정도의 센스! 요다 뽀뽀 한 번만 해줘요.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개그 콘서트 예측불허 돌발 상황들인데요. 지금까지 정말 수 없는 돌발 상황들 시청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웃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죠. 하지만 아찔하다 못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네 한 사람이라도 저로 인해 있었다면 저는 위험해요. 감사합니다. 개그 콘서트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코로 화이팅. 개코로 대단해요. 개그 콘서트 300회 특집 모든 것은 바로 내일 밤 8시 55분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랄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그 예전 개그 콘서트 멤버들 보니까 말이죠. 네. 참 반갑네요. 그리고 주얼리 씨, 그리고 자두, 그리고 김혜경 씨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줘서 더욱 빛이 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개그 네, 콘서트가 이제 300회를 맞이했는데요. 앞으로도 네. 더 많은 웃음을 주는 500회, 나아가서 1000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이번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모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의 생방송 도중에 일어났던 인디밴드 럭스의 공연 중이었죠. 네. 전라노출 사건이 그 준비되어 있죠. 최서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공중파 가요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갑자기 옷을 벗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바로 오늘 오후였죠. 모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전라가 그대로 방송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더그라운드 밴드인 럭스의 공연 무대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을 무렵인데요. 이 노래를 열창하던 도중에 함께 참여했던 또 다른 언더그라운드 밴드인 카우치 멤버가 갑자기 상의와 하의를 벗고 무대를 뛰기 시작했습니다.